안녕하세요. 김재중 쇼에 오신 여러분들. 슈퍼 초특급 리얼 버라이어티 쇼 동방신기가 떴다! 떴다! 동방신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떴다 동방신기 MC를 맡은 영지중이라니까요. 예, MC 네. 누가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공정성. 정말 공정성으로 스스로. 저희 이제 저희 팬클럽에서 이제 저희 80만 팬클럽 회원분들이 네. 투표를 했어요. 아주 비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투표가 있었나요? 아 그래 비공식적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인 거죠.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MC가 되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사실 원래 그날 하루 재중이 혼자 나가더라. 어디 네. 나가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근데 오늘 정말 네. 굉장히 리얼한 게 오늘 유천 씨랑 윤호 씨가 네. 우리 농사꾼 패션. 아 그렇죠. 그리고 창빈 씨랑 준수 씨가 반바지인데 이 데일 밴드 이 축구로 다진 이 상처들. 그렇죠. 아니 뭐 창피하지 않죠? 저 정말 가만히 좀 보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휴가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담 진짜 하나도 가질 필요 없고 네. 그냥 마음껏 아,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즐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중 씨가 MC인 게 부담스러워요. 저 김준수 오늘 저 김준수가 MC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가 MC인 게 싫은 거야? 싫어. 아 그러면 잠깐 그러면 오늘 여기 공정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투표권을 받아봅시다. 오. 오늘 아 둘을 와, 둘을 그래서 나 좋아 투표해서 그럼 바꾸는 거야? 우리 멤버 아 진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진짜 바꾸는 거야? 오케이 진짜 우리 오케이 오케이 진짜 바꾸는 나 공정성을 좋아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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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오케이, 거 오케이.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 인지도가 좀 높아요. 아 저 나는 80만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자 우선 우리 준수부터 예. 자 동방신기 시아 준수가 이번에 떴다 동방신기 MC를 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아 오케이. 여덟 명. 스태프분들 9명. 네 저 40만. 자 재중이 형. 이제 형. 자 영재중이 MC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는 스텝이 지금 다섯 분 계시죠 여기. 아 지금 무슨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 한번 훑어주세요. 얼마나 많은데 아 왜 그러세요? 제가 MC인데 제가 이겼잖아요. 아 제가 이겼잖아요. 세 표처럼 이겼잖아요. 두 손 들고 서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맡겨봐요. 내가 해. 여러분 예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아 제가 갑자기 아저씨가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자,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약 30여 시간. 정확하게 몇 시간이죠? 약 30여 시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약 30여 시간. 왜 저희가 오늘 하루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1박 2일 동안 아주 여러 가지 사이판의 체험과 게임과 그리고 저희 그냥 보통 생활들 그리고 먹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네.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아 신기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카메라 가자 빨리 나와 어쨌든 저희 1박 2일 동안에 정말 저희 동방신기의 특별한 주간 정말 야 진행이 안 돼. 자, 가봅시다. 어쨌든. 아니, 아마, MC를 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 나 후회 안 해. 나 우리 80만 카쇼페가 나 뽑았으니까. 아, 빨리 갑시다.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뭐죠? 그 있잖아요. 요즘 진행, 요즘 TV에서 하고 있는 그 예능 버라이어티 보면은, 이제 뭐 개도 나오고. 어, 맞아. 그 상근이 같은 거. 그래, 아. 그 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저 준비했어요. 저희 그런 거 없나요? 아, 저 준비했어요. 우리 80만 가쇼페가 뽑은 MC 아닙니까? 현지에서 개를 준비했다고요? 제가 준비했죠. 올해 그쵸 버라이어티에는 마스코트가 하나씩 꼭 있어요. 다섯 명만 있으면 너무. 제가 준비했어요. 설마 자기 그래요. 자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개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오. 자 일로 와. 덕분 일로 와. 덕분 일로 와. 아 정말 내가 이제까지 버라이어티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거 처음 내가 그래서 안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하자고 아니
아니 우리 마스크 그래도 마스크 들어. 아니 이게 말을 해요? 말을 하진 않아요 이게? 이거 뭐 지금 상등이 티컵입니까? 잠깐 어? 지금 그럼 내면 아니 덕근이가 왜 이렇게 주머니가 열려 이거 뭐야 이거. 아 지금 나 지금 MC한테 완전 불만이 장난인데 이제부터 역시 김준수가 했어야 했어. 이제부터 조용히 야 너 이제부터 너 큰일 났다 이제. 이제부터 할 게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게임? 그쵸. 아, 이제부터 할 게임을 생각하면 게임이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예요. 무슨 게임이지 무슨 게임? 질문 또 있어요. 뭐죠? 쉬고 싶죠? 저요? 자, 아니 잠깐 방금 비가 와가지고 제일 땀 많이 흘려요 아, 지금. 제일 힘들고 있는데? 아 이거 벗어 이거 벗어. 우리 쉽시다. 아니 방금 비가 와가지고 아 일타면 네. 허리에 묶어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네. 좀 이렇게 저 몸매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네. 시청자분들 하면서 이 몸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건 뭐예요? 자 매니저 네. 자 그래서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사이판 네.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건데 네. 우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동방신기의 게임, 아 동방신기의 특별한 추가의 여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스페셜로 네. 팀을 두 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비행기에서 네네. 오면서 네. 정말 고민 고민했어요. 우리 팀을 자 모델 팀과 네. 개그 팀으로 나누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잠깐만. 모델 팀이 좋은데 개그 팀이 뭐지? 자 왜? 잠시만요. 모델 팀과 개그 팀으로. 아니 모델가 뭐 예를 들어 좀 배우라던가 이런 게 왜 개그가 왜 여기서 나와요? 아니 모델 팀과 개그 팀 제가 말했잖아요. 딱 나눠져 있네. 아니 모델 팀. 모델 팀과 아니 왜 나랑 준수라고 지금 야, 내가 이거, 고민해서 결정했어. 이거 스트레스네 이거. 자 우선 네. 제가 생각한 모델 팀은요. 저. 진짜. 어? 한번 흘려주세요. 카메라를 한번 흘려주세요. 어깨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가세요. 우선 연예계 유명한 그 10cm 연예인이죠. 네. 저희 유노 유노 그리고 우리 미큐천. 그리고 나머지 개그 팀은 알아서 나머지 멤버들이 개그 팀에 들어가게 되죠. 잠깐만요. 아이, 아 뭐 개그 팀 다 좋은데 네. 왜 저 얘랑 묶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 좋은데 왜 아니 이 사람은 얼굴이 개그잖아. 왜냐면 그럼 아, 제가 왜 계속 생각했냐면 네가 제일 웃겨. 네가 우선 제일 웃기고 아니, 당신이 나 아니잖아. 두 번째로 제일 웃겨.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우리 모델 팀 아, 잘 생겼죠? 그리고 우리 뭡니까 그럼 저희는 안 잘 생겼습니까? 아니요 잘 생겼죠. 잘 생겼는데 당신들이 제일 재밌어. 그래서 우리 개그팀과 모델팀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게임은요 뭡니까? 이제부터 정해진 목적지에 예, 예. 선착순으로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아니 게임이 목적지에, 왜 이렇게 단순해요? 아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앞으로 저희가 묵을 저희 숙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저 솔직히 예. 좀 지금 약간 타이어드예요 솔직히. 그죠?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이어드 헝그리 헤딕. 그리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참 다들 배가 고프잖아요. 네. 이긴 팀한테만 식사가 맛있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소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차 타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 차를 두 대를 준비했어요. 차를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긴 팀에게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아주 신식 세단 한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 팀에게는 뭐 거의 한 30년은 넘게 타보이는 아주 사이판 전통의 가지로 가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고물차가 있죠. 50만 키로 타는 거. 그쵸. 50만 키로는 적어도 탄 아주 고물차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 게임을 하게 될 텐데. 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사이판이죠. 사이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지식이. 사이판에 대한 지식 퀴즈를 제가 이제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개그. 잠깐만. 야, 보지 마. 아니, 저기요. 아니 보잖아요, 저거를.